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로 준비해 주신 건 그렇잖아도 최근에 뭐 수급도 그렇고요. 지수의 탄력도 그렇고, 종목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류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변화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뭘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장이 나쁘지 않죠. 계속 강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어떤 그동안 좀 격차가 벌어졌던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면 나머지 중소형주도 계속 시장에 따라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낙수 효과겠죠. 이런 쪽의 변화 기대 요인들이 높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여러 가지 한번 흐름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중형주는 코스피 쪽에서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중형주인데 대형주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조금 좀 부진했죠. 그런 가운데 어떤 중소형주가 기류가 계속 잡히는 흐름들은 내가 잘 앞서서도 잠깐 연구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떤 일월 효과와 함께 이어지는 분위기의 주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나올 것인지에 대한 동향들 체크할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12월 셋째 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모두 좀 관심이 없는데 코스닥 쪽엔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코스피의 움직임보다는 코스닥에 좀더 집중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기관도 약간 매도가 우위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매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동향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네. 사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런 쪽의 동향도 중소형주 쪽, 특히 대표적으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한 기조가 뚜렷이 모여지고 있다.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 더 우위하고 있는 가운데 순매수 10개 중에서 거의 뭐 7개는 바이오주를 샀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천부, 거기다가 SK 머터리얼즈 같은 반도체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순매수 한 10종목 중에 지금 6종목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쪽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또 SFA, ENF 테크놀로지까지, 그리고 또 친환경 쪽의 삼강 MNT, 그리고 또 어떤 PI 첨단 소재, 폴더블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 이런 쪽이 반영되면서 수급 자체적으로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이 성과들을 분석해 볼때 보면 이제 지수 대비해서 좀 예를 들면 뭐 섹터들의 수익률이 더 좋으냐 이것도 많이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뭐그이 전기전자나 아니면 화학 업종 이쪽이 더 좋았던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주도가 어디였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뭐다 아시는 것처럼 화학 쪽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강했고, 거기다가 또 화학 관련된 쪽에 석유화학 대표적인 흐름들이 양호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섹터는 코스피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게다가 또 IT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힘입어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초과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11월 달 이후부터 나왔던 뚜렷한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될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어떤 소재, 부품, 장비주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내년도 상당히 유망을 한 흐름으로 보여주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관 얘기를 또 잠깐 드리게 되면 올해 내내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또 코스닥도 팔기 시작하면서 주식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관들은 많이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적죠. 그러면은 수익률을 그래도 시장 수익률 대비 끌어맞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주도 섹터가 있었던 소부장 쪽에서 오히려 좀 집중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내년
1월 효과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또 주역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 쪽에서는 무엇보다 기관의 동향들을 좀 더 체크를 하고 어떤 수급과 관련된 쪽의 소부장 종목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낙수 효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종목들 기관 수급 중심으로 골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죠. 일단은 반도체부터 최근에 주요 지수들, 지표들 움직임 어떤지부터 좀 볼까요? 네, 요즘 반도체 관련돼서 좋은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와 손잡는 모습들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이제 또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이제 DRAM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DXI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가격과 그리고 또 공급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만든 지수인데 이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현물 가격, 반도체 현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올라가는 게 현실이고 또 월말에 발표되는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전망을 하는 부분들 쪽에서 대표적인 DRAM과 NAND 플래시 관련된 쪽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평균 판매 단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이 4분기 때가 저점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한 내년 1, 2분기 한 3분기 정도까지 일단 고점 권역을 향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4분기 때가 조금 꺾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다 보면 일단은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높은 게 지금 DRAM의 흐름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에 대한 변화가 최근에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직 변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좀 덜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확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DRAM만큼 가파른 어떤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꾸준하게 강세가 갈고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동향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가격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무엇보다도 좋을 텐데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또 특히 주목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체크 포인트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DRAM 쪽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메이커들이 앞으로 어디에 집중을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NAND 플래시 쪽과 이 비메모리 투자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이제 NAND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격차를 계속 벌리겠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의도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좀 더 확장세로 나가다 보면은 이에 따른 투자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수급까지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뭐 PSK라든가 또 원익 QNC,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주도하는 측면들이 높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랜드 플래시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동향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부분들이 뭐 테크윙이나 후성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격차를 좁히면서 특히 후성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빠르게 또 변화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동향들도 앞으로 점검을 하면서 랜드 플래시 관련된 쪽에 투자가 이제 관련된 소부장 쪽으로도 어떤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투자인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UV 쪽이 가장 큰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EUV 장비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SNS텍이죠.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8% 정도 지분을 확보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회사고 또 FST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성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좀 가끔씩 움직이는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쪽에선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축인 2차 전지 쪽 보죠. 일단 전방에서의 소재나 장비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 환경을 좀 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성장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무엇보다 2차 전지 업체들이 캐퍼를 늘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또 앞으로 나갈수록 더 어떤 캐퍼를 늘릴 때 나올 수 있는 비중이 좀 더 커져서 한 2030년까지 한 30% 평균 성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쪽도 그에 걸맞게 한 15%대까지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성장세가 그대로 또 소부장 쪽에 연결을 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소부장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금까지는 NCM이라고 하는 쪽에서 NCMA, 즉 하이니켈계로 바뀌면서 알루미늄이 첨가되고 니켈 비중이 훨씬 더 80, 90%대까지 올라가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은 배터리를 가격을 좀 낮추고 그에 따른 효율은 더 훨씬 더 높이는 그래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전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 거리나 고속 충전 그리고 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즉 탄소 튜브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쪽에 도전제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신소재가 가장 적합한 회사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고속 충전을 위해서 응급제 쪽에서 첨가하는 물질을 보게 되면 대기전자 대료 또 나노신소재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한솔 케미칼까지 한솔 케미칼은 어떤 소재 쪽의 강자죠. 그런 쪽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온 특성과 수명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전해액 첨가제 쪽에서도 부각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천보나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또 이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또 소부장 관련된 쪽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된 트렌드다라는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중형주 위주로 조금 더 시장이 네,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 안에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업종 두 가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슈 분석으로 다루어 봤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1월 효과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